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주력 종목으로는 FNF, 레이, 영창케미칼, 태광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FNF입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3분기에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매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은 지난해 3분기 베트남 락다운으로 3분기 수출이 실제 일부 4분기로 이연되었던 것이 올해 정상화가 되면서 이번 매출이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됐고요. 이유는 또 중국 도매 유통의 특성상 한 개 분기 먼저 시즌 제품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시즌 매출이 3분기 쪽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분기는 좀 매출이 비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매출 쪽은 이제 원활한 출점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서 YOY로 25% 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분기 최고 영업이익률 32.4% 수준 달성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소비재 기업 중에서 해외 쪽 모멘텀을 보유를 했고 또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FN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20배 수준의 밸류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하고 또 경기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가 10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M&A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향 사업까지 지금 이제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FNF를 내수기업의 어떤 패션기업으로 치부하기에는 해외 이익기여도가 지금 현재 4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소비 위축 우려가 뭐 여전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사의 실적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정상가 판매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재고 부담 또한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레이인데요. 3분기까지 실적은 부진을 했는데 레이 차이나의 자본 조달 2차까지 완료가 되면서 중국 사업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임플란트도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인데요. 코로나 구간에서도 사실 실적이 계속 좋았던 덴티움이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쪽보다는 회복 성장성만 본다면 레이 쪽이 더 좀 실적 면에서는 성장성 면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이제 468억 원, 영업이익 88억 원으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은 275억 원, 올해보다 뭐 크게 점프업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시설 본격 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레이차이나 쪽에서 유증이 완료가 됐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연내 유증 납입한 후에 추가로 100억 원 수준의 2차 유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계속해서 뉴스플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레이차이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금 조달이 되면은 중국 공장의 증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교정장치 시장의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내년 1월에 시장 예정인 이제 VBP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VBP 정책 목표는 임플란트 시술 확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VBP 도입 같은 경우는 치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 덴탈리스트 도입률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는 기회의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